아니 근데 말씀 나온 김에 저는 그 소문 한 가지 더 여쭤보고 그 여기 지금 책 우리 강 기자가 들고 나왔는데 문제 신청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네. 들고 나왔습니다. 네. 네. 얘기하기 싫어하시는 거 저희가 알아서 좀 질문 드리기가 죄송스럽기는 한데 두 분 얘기가 너무 다르니까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말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. 이분이 아주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건가요? 다 그냥 이 밝히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시면은 또 많이 그걸 납득하실 분도 많을 것 같아요. 그냥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. 이 책을 보면은 여기에 보면 이제 정 총장이 밤 10시 이후에 만나자는 소리를 많이 했다. 또 그 다음에 이제 호텔 바로 자주 불러냈고 또 안주 겸 식사를 시켜놓고서는 뭐 슬쩍슬쩍 어깨를 쳤다. 그리고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? 이런 이게 다 거짓말인가요? 저는 서울대학교 총장으로서 학교 발전을 위해서 정말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. 네. 그 중에 한 분이 신정아 씨였죠. 당신은 새로 생긴 미술관 관장을 좀 잘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총장실에서도 누가 데리고 와서 만났고 또 그 이후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몇 번 만났습니다. 그런데 아마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당시 그분이 34세였었어요. 그렇죠. 물론 예일대학 아티스트리 박사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그렇죠. 아닌 걸로 드러났죠. 34세였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미술관장으로 모시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그렇죠. 그분을 모시고 온 사람들 제가 전화를 해드렸었어요. 그러니까 그리고 그냥 상식 학교를 아는 사람으로서는 저 34세인 분한테 미술관장을 맡기기는 좀 저 어렵습니다. 어떻든 간에 그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좀 저 있었고 저 책으로 인해서 제가 뭐 커다란 상처를 입으셨죠. 받았습니다. 네. 그래서 과거를 털고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행복하게. 가지고 계신 그런 입장은 뭐 예를 들면 원망스럽다거나 뭐 아니면 굉장히 뭐 비난하고 싶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측은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신 건가요? 측은하다기보다는 네. 사람이라는 게 질그릇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저 너나 할 것 없이 오해도 질 수가 있고 또 뭐 어떤 데 잘못도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이제 여기 신정아 씨는 좀 앞으로 저 과거를 좀 털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사실 근데 참 그때 곤혹스러우셨던 게 여담입니다만은 총리 하실 때 보면 유독 많은